이제 미륵불의 가르침은 이러하다. 육신통은 육각의 신과 통합니다. 38선으로 이르는 성자, 신의 묘함을 아니 헤아리냐? 없음에 하는 스스로 있습니다. 있는 서북 모퉁이에 정한 밖의 길 신선은 하늘의 사람으로 귀신도 얻을 수 없고 약을 쓰거나 주문을 외워도 이룰 수 없음을 차례에 육각과 통함은 서북 모퉁이 아리랑 동산의 참으로 통함이 부처 보살이다. 신족통 신의 발걸음과 통하고 천안통 신의 눈과 통하고 천의통 신의 귀와 통하고 타심통 고요한 마음으로 통하여 숙명통 찾아 구해 통해야 하며 루진통 서북 무통이 38선 아리랑 동산으로 통해야 한다. 38선 아리랑 동산은 38선 휘전선에 위치한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일컫는 곳으로 이 부지는 하늘에서 부처님이 이때에 반야 용선으로 인류 구원의 방주로 쓸 수 있도록 감춰놓은 부지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이제 중생 구제의 역사를 펼치니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이 성불입니다. 이상입니다.